네, 대접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잡으려고 들어왔고요. 이미 릴리트 이런 거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포탈이 지금 다섯 개 있죠? 네, 4개는 그거란 뜻이죠. 잡기 전에 제 참들입니다. 그렇게까지 좋은 거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파밍을 했고요. 구매한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그냥 쉽게 잡더라고요. 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풀이거든. 지금 또 체력 2배 이벤트라 편하게 잡는 거라서. 나안 해도 잡겠는데? 나 아직 오버스펙인. 어우, 젠장 포션이 없네. 아, 그냥 잡자. 이거 잡을 것 같은데요? 용백만 대충 죽어도 신경 안 쓰면 그냥 가볼게요. 아니 포션이 지금 세번 잡는데 중간에 리필을 안 해가지고. 매피 이리온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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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왜 하나. 디아까지 오면 난리 나겠죠? 다행히 나눴네. 이건 선고 오라를 중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전 그냥 구원으로 왔어요. 왜냐면 제가 선고가 자꾸 용병을 살리네. 아, 지금 포션 4개만 들고 와가지고 쫄리는데요. 안 살려 임마. 그냥 죽어 임마. 에이 진짜. 괜히 쟤한테 힐을 줘가지고 씨. 용병이 살아있으면 노화가 걸려도 좋긴 한데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뭐 체력 거의 막 엄청 확 깎이더라고. 지금 2배 이벤트니까 상관없는데. 왜 강탄데 왜안 맞지? 진짜 해골을 자꾸 때리고 있나 내가? 빨리 죽어 임마. 지금 맵 때리고 있는 거 맞지? 아니네요. 궁수를 때리고 있었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됐다. 아니 죽어 이것들아. 내일아이 죽인다고 임마. 이제는 파나 켜주고. 포션이 없네요. 갔다 오면 또 영상 길이 길어지니까. 이제 바알 여기로 오거든요. 여기 디아 들어오면 난리 나는데 안 들어오겠지. 마나를 좀 먹고 싶은데? 몰라 그냥 싸워. 그 스마이트가 마나를 많이 안 차지해서. 자체 하드코어 모드라고 있네. 포션도 심지어 용병한테 두 개 먹였는데 죽었어요. 아, 먹였으면 컨트롤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 마지막 디아블로. 그냥 동네 부기던데 그냥. 지금 오도도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잡고 있어요. 마지막은 좀 화려하게 하자. 일로 와. 일로 와봐. 멍청아. 쫄소하는 거 귀찮은데. 잡아야겠다. 구석에 있으니까 횃불 안 나올까봐. 나오겠죠? 안 나오면 진짜 개삐질 거야. 삐질게. 삐질게. 쉬운데요? 지금 일단 체력 두 배여가지고 오더라 안서도 잡네. 끝. 오더가 안돼 있었죠. 지금은 체력 2배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는데 왜 소환돼? 버그네 이거. 질슴딘이어가지고. 오우 씨, 뭐 나갈 뻔했네. 깜짝이야. 자체 하드코어 모드를 했네요. 나중에 지금 설마 이걸로 쳤던 거 아니지? 아니겠죠. 그럼 이제 깔끔하게 잡았고, 횃불. 아까 처음 까서 성기사 얻었거든요? 시즌 초였으면 완전 초대박인데, 지금도 대박이죠. 갑시다. 10포션 딱 썼네. 딱 알맞게 썼네요. 두 개만 있어도 깨는구만. 없어도 되겠네. 마잭만 좀 괜찮은 악세면. 전 지금, 그거여가지고. 대군주 기술 써가지고. 자, 그러면 바로 까보겠습니다.
아리아 산 정상을 가서 깔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돌다가 나온 건데 까보겠습니다. 아, 하나는 이제 상 정상 가서 뽑을까? 인벤토리랑 창고에 모두 영웅의 깃발을 박아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여기다 박아놨겠지. 제발 소서 으뜸, 바바 으뜸, 아마 으뜸더라. 네크 으뜸은 있다. 지금 아마존을 하나 더 키울 거거든요. 제발. 오잇! 왜왜안 돼? 여기서 해야 되나? 오! 어, 재수 옴 붙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옴 내놓자. 꽉 채우고. 오잇! 아씨, 두루이드 젠장. 아, 이게 다 아리아상 정상에서 안 뽑아서. 개똥 같은 두루이드 같았네요. 두 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상 정상에 올라가서 까겠습니다. 안 되겠. 미신은 안 믿을 애들. 짜잔. 아, 제이 영상만 해도 10분 되겠다. 제가 평소에 쓰는 세팅은 다들 뭐 비슷하게 하시겠지만 제 악세가 조금 별로예요. 싸게 그냥 광패 구해가지고 소집, 네, 천주 3, 선구 1, 속재 1. 네, 아주 랭커분들로 침을 질질 흘리진 않지만 좋은 베이스에 6오더 띄웠고요. 이건 싸게 샀고 이것도 싸게 그냥 명중 보너스 있는 거 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얼작 되어 있는 거 저렴하게 구했고요. 이건 직작한 수수 14방산, 그리고 이것도 직작한 거44올레인데 그냥 지금 세타도 있는데 어차피 얘 방어율 맞춰야 되거든요. 방 맞기 확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꼈습니다. 이게 더 방어력이 높아서 이걸로 강타 칠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불사, 아 뭐야, 여기 보면은 선율 기수랑 칠흑서리, 스웹, 그리고 패케, 쌍읍, 어뢰, 레지 두 줄, 그리고 마수. 뭐 스탯 있는 게 좋긴 하지만 프롭이니까요. 뭐 슬픔, 으뜸 400 직작했습니다. 이 띄우고 얼마나 방방 뛰었는지. 그리고 불사조, 이것도 속재가 낮지만 상관없습니다. 피해가 높아가지고 속재는 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었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게 이렇게 하면 패키가 125패키입니다. 공속도 나쁘지 않고요. 아리아산 정상을 향해 가보자. 에잇! 죽었마. 아, 그냥 목걸이를 안 깠네. 허허, 난 멍청이구나. 근데 그냥 길 가다 죽은 목걸이여서 뭐 좋아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레어 링에서 비싼 옵션 띄우려면 개빡셉니다. 기껏해야 바바 삥 마흡 올스킬 패케링 그 정도? 자, 그 아리아상 정상입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제발. 제발. 내가 원하는 건 아마존 횃불. 제 아마존 횃불 구하기 귀찮거든요. 뭐 성기 사면 충분히 아마존 교환 가능하겠지만. 제발. 하나, 둘, 셋. 아, 암살자. 이것도 요즘 핫하니까 좋은데. 씨. 옵션이 왜 이렇게 낮냐? 아, 물론 이제 중타 이상이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대박 났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더신 키울 때 대충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횃불은 이건 제가 끼던 거고 확대했습니다. 화면은 첫 번째 얻은 거는 성기사 16, 15, 두 번째는 두루이드 15, 19. 옵션은 뭐다 나쁘지 않은데 뭐 으뜸은 아니어가지고. 으차. 그리고 암살자 지금 어차피 더신이랑 원소 두루랑, 근데 두루는 지금 여유분이 19, 19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기사는 그 나눔해가지고 없었는데 12, 13, 13짜리
아무튼 16, 15면 충분히 쓸만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풀 따는 거 해봤고요. 상당히 재밌네요. 마지막은 또 까보겠습니다. 올해가 참 많이 붙었네요. 야,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피해 감소랑 마법 피해랑 마나 있잖아요. 저게 바바리안 투 스킬, 택해, 삥 이렇게 붙었으면 진짜 한 10만 원 넘어 뜨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아, 이것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